지난번에 전해드렸던 인도네시아의 이상한 러브스토리 기억하시나요? 16세 소년이 71세 노인과 결혼한 소식 말이에요. 이번에는 이들의 소식 더 이상해졌다고 합니다. 보도 매체들에 따르면 새 신부 신랑의 항해는 처음에는 순조로웠다고 합니다. 모든 것이 괜찮았죠. 그러나 슬라메트시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습니다. 지난 7월 11일 데이팅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슬라메트 씨는 충격적인 자백을 했습니다. 로이아 씨를 다른 남자가 취할까 봐 너무 피해망상적이 되어서 볼일을 보러 나갈 때 나이 많은 아내를 집에 가두어 두었다고 합니다. 그는 이러한 일이 한 번 이상 발생했다고 시인했는데요. 그러나 그의 이런 집착은 사랑 때문이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죠. 로히아 씨는 어린 신랑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. 아이고, 어쩌면 좋아요. 이게 사춘기도 끝내지 못한 남자아이와 결혼한 결과인가요? 지금으로서는 경찰이 연루되지 않는 한 로히아 씨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듯합니다. 행운을 빌어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게 로맨틱한가요? 아니면 꺼림칙하기 그지없나요?